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창가에 이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 씨가 쓴 칼럼의 제목이 문정권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김정은 공동운명체 정권, 이게 좀 더 심화되면 문김 공동정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연합제라든지 또는 연방제로 포장될 수가 있습니다. 문정권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권은 그렇다 치고 국민과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정권이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되면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공동운명체가 되면 국민과 국가도 공동운명체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물론 정권은 국가와는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문정권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다. 그 시작이 아주 대조적으로 남과 북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쓰는 아주 읽을 맛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빼고 세계에서 하노이 미북 회담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딱 둘 있는데 그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세계에 단 둘이 있는데 그게 문 정권과 김 정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단 두 정권이 바로 문 정권과 김 정권이다. 회담 결렬 뒤 트럼프 협상팀을 비난한 것도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권 사람들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을 맡고 나선 단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고 김정은의 유일한 호위무사도 문 대통령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김정은을 거의 위인으로 칭송하는 방송이 단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방송과 북한방송이라고 한다.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미북을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한다. 대북 제재가 문제 없어지면 김정은이 무엇하려고 핵을 포기하나? 문 정권은 모든 문제에서 북한과 김정은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오찬에서도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김일성을 독립유공자로 지금 훈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김일성을. 김일성은 독립운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가 나중에는 소련 공산당 소속으로 바뀝니다.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항일운동은 한 적이 있죠. 그것은 중국 공산당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소련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항일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고생할 때 또 일제를 상대로 가장 처절한 싸움을 할 때인 1940년에서 45년 사이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근방의 소련 병영에서 소련군 장교로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북한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해방한 것은 소련군이 아니고 김일성 군대가 해방을 했다고 역사 조작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수치심이 많은 자가 그걸 듣기 위해서 180도로 조작을 해버리죠. 그래서 김일성 정권은
생겨날 때부터 이게 거짓말을 기초로 해가지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김일성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을 꼭두각시, 소련을 꼭두각시로 봤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욕해야 할 때는 스탈린과 소련을 욕했습니다. 꼭두각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괴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괴뢰. 그러니까 문정권이 만약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괴뢰와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괴뢰는 허수아비를 괴뢰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북한군이라 하지 않고 북괴군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괴뢰 정권. 아니 북한 괴뢰 정권과 대한민국의 근사한 문제, 근사한 나라의 문재인 정권이 공동운명체가 되면은 되겠습니까? 이 사설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은 이 사설이 아닙니다. 양상훈 주필 칼럼입니다. 주필 칼럼이니까 조선일보의 입장을 상당히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모든 것은 정권 재창출 때문인 것 같다. 정권을 잃는 경우에 대한 불안 공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김정은 작전주가 정권 재창출 밑천이 될 것으로 믿고 올인했다가 코가 깨였다. 주식 버블이 터지면 같이 죽는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핵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목을 매는 것은 거품을 꺼트리지 않으려는 목적 하나뿐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버블이다. 그런데 미국이 거품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분노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로만 불만이지만 정말 거품이 꺼지려 하면 투자자들이 정권사 객장에서 난리 피우는 것과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 쪽박을 차면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권이 김정은 거품 주식에 매달리다 버블이 터지면 5,100만 국민이 함께 쪽박을 차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공동 운명체라는 이 범주 설정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이런 거죠. 김정은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른바 사상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니까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라고만 합니다. 그럼 그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냐?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이어주고 있는 몇 가지 아주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장에서 신영복 씨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신영복 씨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 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은 뭐냐? 그것과 문재인 김정은 공동 정권 논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한반도에 국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표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스리는 남쪽 지방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문장을 썼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3조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국가란 말을 쓸수 있는 헌법적 단체, 합헌적 단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국가를 부르고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방 남쪽으로 불러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연설문 내용도 거의 김정은을 상관으로 보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반국가단체 수괴를 상관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굴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굴욕적인. 김정은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양상훈 칼럼에서 세계 유일 또는 세계 유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국가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 말고 또 있습니까? 아, 물론 트럼프도 가끔 김정은을 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요. 그건 농담으로 한다고 보고. 그럼 뭐 미국까지, 트럼프 정권까지 끼워주면은 두 정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많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말고도 다른. 자, 두 번째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봉도문명제가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느냐, 묵시적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가장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반대하지 않느냐. 어느 것도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반대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자라고 하려면 반드시 공산주의, 주체 사상과 사원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와 사원적이 없으면서 독립투사라고 사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경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공동 운명체가 되면은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삶의 문제죠. 거기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나온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란 말이 있어요. 요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우선 이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민족 경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족 경제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남과 북이 같은 경제권이다 이거죠. 아니,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무슨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없는 것을 묶는다 하고, 그러니까 샘물과 온물을 뒤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것도 균형 발전을 한대요.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북한이 올라오든지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수밖에 없죠.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쪽박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폭망이죠. 그런데 공동번영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 경제도 거짓말이고, 균형 발전도 거짓말이고, 공동번영 다 거짓말입니다. 세 거짓말을 연결을 해놓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얼마나 큰 업무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공동 운명체가 성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상훈 주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 재창출이 안 되었을 때의 불안과 공포가 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불안과 공포죠. 방공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수십 명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정권을 놓쳤을 때
감옥을 보낸 사람이 감옥에 안 갈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민 지지를 받는 방법은 여론을 조작하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입니다. 경제에도 실패해도 미세먼지 대책이 없어도 오로지 남북관계로 지금 지지율이 49%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이번 주에 좀 떨어질 것 같은데 49% 올라간 게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치로 해가지고 한 4%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난 게 트럼프가 그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와 미룰 관계다. 이것을 주선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팔을 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김정은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난감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과연 퇴로가 있느냐, 돌아갈 길이 있느냐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했을 때 후보 계획이 있느냐, 자,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김정은 공동 운명체로는 심각한 화두를 던집니다. 첫째, 공안검사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서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할 공안검사들은 그동안에 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안검사들이 좀 바빠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